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간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앞선 토론회보다 훨씬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무대에 나란히 선 두 후보. 코로나 방역 책임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시작했습니다. It's a worldwide pandemic. It's all over the world. You see the spikes in Europe and many other places right now. If you notice, the mortality rate is down 85%. The excess mortality rate is way down and much lower than almost any other country. 220,000 Americans dead. If you hear nothing else I say tonight, hear this. Anyone who's responsible for not taking control, in fact, not saying I take no responsibility initially.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토론 진행자의 날카로운 추가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Is that a guarantee? Is No, it's not a guarantee, but it will be by the end of the year, but I think it has a good chance. There are two companies I think within a matter of weeks and it will be distributed very quickly. 국가 안보를 다른 주제에선 북한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In the meantim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Different kind of a guy, but he probably thinks the same thing about me. We have a different kind of a relationship.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바이든 후보는 특히 당선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비핵화 동의 조건 하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zone. 이번 토론회는 끼어들기가 난무했던 1차 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2분간의 발언 때마다 상대방의 마이크는 차단됐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1차 때와는 달리 차분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거 판세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의 승자는 차분하게 토론 분위기를 통제한 진행자였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벤처 투자자이자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무관까지 역임했던 스티브 웨슬리 CEO가 KBS 아메리카와 화상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현재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웨슬리 CEO는 미국의 경제를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더 낫다고 주장했는데요. 김경일 기자와의 경터뷰 일부 내용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아시안들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스티브 웨슬리 미래 신산업 분야 벤처 투자가는 코로나19로 경제는 물론 한국 등 우방을 존중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 위신이 떨어진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막고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반이민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웨슬리 대표는 이베이 초기 경영진과 전기차 회사 테슬라 이사를 역임하며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신개혁을 이뤄내고 있는 실리콘밸리만 봐도 이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Over half of the companies that are taken public every year in our country are taken public by immigrants. Immigrants are what is making America the most robust economy in the world. 아시안 아메리칸이 소유한 로펌 중 가장 큰 리, 홍, 대거만, 강엔, 웨이미 법률 그룹의 제임스 방 시니어 파트너는 코로나 여파로 한인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있어 마음이 아프고 중산층도 경제적 어려움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소수계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극복하는 게 지금 아주 시급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소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돕고자 하는 분입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 이후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에서 화상 인터뷰 전체 내용을 방송합니다. 경터뷰에서 바이든 후보의 정책, 경제 분야, 환경, 한국에 미칠 영향, 다카 문제 등
한인들에게 왜 바이든 후보여야 하는지 지지층의 목소리가 방송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결국 다시 7만 명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과 겨울이 암흑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월도미터가 집계한 미국 내 1일 확진자 수는 7만 4천여 명. 이는 지난 7월 24일의 수치 7만 3천여 명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자 역대 네 번째 최다 수치이기도 합니다. 사망자 수는 856명, 병원 입원 수도 4만 명을 넘으며 8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수치가 증가한 가운데 비교적 코로나 피해가 적었던 중부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도 본격화됐습니다.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네소타주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1일 확진자를 비롯한 병원 입원 숫자가 최고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며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구분이 어려울 뿐더러 겨울철엔 바이러스 전파 확률이 높은 실내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11월, 12월에 더 악화된 뒤 내년 1월 정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크리스 머레이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내년 2월 말까지 50만 명을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28만 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머레이 소장은 전체 인구의 95%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12만 9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보건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Bring your own bottle, BYOB라고도 하죠. 자신이 마시고 싶은 주류를 식당에 직접 가져가는 걸 뜻하는데요. 뉴저지주 상원이 이 BYOB 방식으로 운영하는 레스토랑들을 위해 새로운 리커 라이센스 도입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두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입니다. 뉴저지주의회가 BYOB 레스토랑에서 맥주와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리커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빈고팔 주상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리커 라이센스가 없는 BYOB 레스토랑들이 규모에 따라 연간 2천에서 5천 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맥주와 와인 등의 판매만으로 제한된 리커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취지에 대해 고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레스토랑들의 수입이 줄면서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업소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신 그 리커 라이센스 업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럼 구태여 그 비싼 하드리커를 저 리커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제2의 소프트 라이센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BYOB 라이센스라는 자체가 상정이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거액을 주고 리커 라이센스를 구입한 뉴저지 업소들은 새로운 리커 라이센스 발급이 허용되면 기존 라이센스의 재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리커 라이센스를 통한 주류 판매가 대부분 맥주와 와인에서 나오는데 BYOB 레스토랑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한국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첫 SUV GV80를 출시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자동차 전문가 수준으로 GV80를 평가해봤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공식 출범한 지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제네시스는 JD 파워가 주관하는 신차 품질 조사에서 4년 연속 프리미엄 자동차 부문 최우수 성적을 기록하며 품질 면에서는 이미 경쟁 브랜드인 렉서스 위로 올라섰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상품성 가치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지만 판매량은 아직 경쟁 브랜드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 세단 중심으로 구축된 라인업만으로는 트럭이나 SUV를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폭을 주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We'll expand our lineup to a total of six models, G70, G80,
G90, we'll have the GV80, another SUV, and a dedicated BEV product. And really, to stay tuned and look into 2021 with two SUVs coming into the market and the BEV product, we see and anticipate a continued momentum with the Genesis brand. GV80는 지난 1월 마이애미에서 공식 데뷔했습니다. 미국형 모델의 경우 300마력의 힘을 발휘하는 2.5리터 직렬 4기통 터보 엔진, 그리고 375마력의 강력한 힘을 내는 3.5리터 6기통 트윈 터보 엔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5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쪽으로 가는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륨 모델로 따져본다면 2.5 터보가 될 것 같은데요. 딱 2.5 터보라고 하더라도 뭐 제네시스 자체가 뭐 굉장히 소재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쓰다 보니까 뭐 경쟁 모델보다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살려서 뭐 가성비나 뭐 이런 내용물을 따져본다면 뭐 2.5 엔진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바퀴에 자동으로 동력을 분배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GV80는 어떠한 지형에서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은 실내외 디자인과 적용된 마감재 역시 미국 소비자들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시스가 다음 달 프리미엄 SUV GV80 모델을 미국 시장에 출시합니다. 지난해 스포츠 세단 GV70으로 올해의 자동차상을 수상한 제네시스가 또 한 번의 성공을 이뤄낼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선 기획 참여 2020, 오늘은 소셜미디어 상으로 무대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대선 후보들의 현장 유세는 물론 관계자나 자원봉사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정치 광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역할이 커졌는데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 간의 치열한 디지털 전쟁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채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소셜미디어 정치하면은 누구보다 떠오르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들, 사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트위터 글들이 단순히 비방성이나 헐뜯는 내용들이 아닌 어떤 실체나 구체적인 의혹들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선 토론에서도 꾸준히 언급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 트위터에서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면 바이든 후보의 최대 약점이기도 합니다.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한 에너지 업체에서 재직을 하던 당시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현지 검찰에게 외압을 가해 조사를 무효화시킨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 사실 뭐 오늘 어제 뭐 드러났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그 의혹이 제기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14일 뉴욕포스트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 스모킹 건을 찾아냈다고 보도하며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네. 헌터의 마약 그리고 성관계 영상이 담긴 노트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바이든 후보가 다시 난처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소셜미디어상에서 어떤 디지털 공격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연인지 혹은 뭐 계획된 공격인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같은 날 트위터가 갑자기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트위터 측은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적인 뭐 문제였다고 해명은 했는데요. 네. 이와 동시에 뉴욕포스트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링크가 차단되고 또 페이스북 링크 역시 차단되면서 편향된 뉴스 거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물론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해도 오류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시점이 하필이면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 기사가 막 올라오고 또 오류 후에 관련 링크가 차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그 시점이 묘하게 맞물렸다는 점에서 의심이 분명히 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다면 검열 혹은 외압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와 공화당 측은 이를 놓치지 않고 선거법 위반으로 각 회사 CEO들에게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링컨 프로젝트라고 트럼프 낙선 운동 단체의 온라인 활동인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단체의 회원들은 민주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등을 돌린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반 트럼프 영상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유세에서 대선에 지면 내가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자 이 단체가 정말 떠날 것이냐 약속해라 라는 식으로 비꼬는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뭐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가짜 CNN 뉴스를 리트윗해 문매를 받거나 발언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요새 소셜미디어 상황은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떤 해당 후보의 발언들이 바로바로 공격 대상으로 삼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온라인 매체 소셜미디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올해 대선에서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정치 광고 어떻습니까? 네, 놀랍게도 이번 대선이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추적 시민단체인 책임 정치센터에 따르면 이번 대선 캠페인에 사용된 온라인 광고 집행비만 108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중 뭐 페이스북과 구글에 정치 광고를 올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쓴 돈은 거의 1억 7천만 달러를 넘기도 하고 바이든 후보는 그 절반 수준인 9천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또 이제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일 광고 지출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데 집행비만 하루에 약 80만 달러, 바이든 후보는 6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을 통한 대선 열기도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좀 비방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지금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자본의 투자로 왜곡된 사실이 전달될 수도 있다. 뭐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게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 유권자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채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